입장문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울산 북구의 국회의원 이상호입니다. 30여 년간 민주당의 흠지 영남에서 어렵게 민주당의 깃발을 고수해온 저는 울산 민주당원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오늘 정치적 정의와 공정함을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울산의 민생과 발전은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의 신념이 진보당의 무리한 자리 요구로 인해가지고 야베이한 의해가지고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그동안 민주당의 흠지라는 오명 아래 당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제야 그 삭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희망이 민주개혁 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된 정치적 야비라는 폭고로 울산 민주당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와 저와 같은 제도적 논의는 본래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 취지를 벗어나가지고 민생과 정책을 대변하기보다는 정치적 거래와 지역구 나누어 먹기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원칙과 가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윤종호 후보에게 조건 없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또 윤종호 후보와 진보당이 모렴치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당선만을 위한 야합을 주도한 민주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그리고 울산을 위한 조건 없는 양보를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상호성의 원칙은 정치적 공정성의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진보당의 수도권 80여 명의 후보를 인질로 한 요구는 울산 북구를 벌이라는 압박은 민주진영의 정치적 신념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울산 발전과 민주진영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러한 무리한 정치적 거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역구 나눠먹기식 요구와 같은 취지의 은난 야합이 이루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민주개혁 진보연합과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합의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저는 울산 북구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30년간 민주당에서 저와 함께 해주신 동지들과 다 같이 출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울산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결단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을 짓습니다. 정기적 거래에 의한 야합이 아닌 민생과 정책에 기반한 정치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행동이 울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